열흘 안에 등록 안 하면 과태료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뭐 지나도 반납하고 뭐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서둘러서 구비 서류 해서 뭐 이번 주 이내에 오시는 게 좋죠. 디젤트럭입니다. 아, 예, 안녕 사장님. 얼마 전에 제가 그 상담을 먼저 한번 받았었는데요. 제가 그 스타리아 이번에 하이브리드 예약을 했었는데 그 출고가 빠르면 내일이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출고를 할수 있다고 갑자기 연락 받았어요, 제가. 원래 예정일보다 좀 땡겨졌네요. 그때 3벤이었죠? 네, 3밴이었고 그 딜러분께서 하는 얘기가 저희가 아직 서류도 넣기 전이라 뭐 이번 주 내일까지 목요일까지 일단은 면접을 내고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하면 이제 금요일날 차를 출고할 수가 있다더라고요, 이번 주요. 보험료는 일단 리스 안 되고요. 아, 그러면 할부로였구나. 그렇죠. 캐피탈로 해야 리스는 리스사 명의로 등록되니까 거기다 넘버 다는 게 캐피탈로 하고 그래서 출고가 금요일까지 되면 그러니까 인판 달려서 나오는데 등록하는데 한 열흘 정도 기간이 있어요. 열흘 안에 등록 안 하면 과태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지나도 반납하고 뭐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서둘러서 구비 서류 해서 뭐 이번 주 이내에 오시는 게 좋죠. 아, 그러면 그 임판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인정이 돼 있네요. 준비하시는 기간이 원래 10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원래는 이제 출고 열흘 전에 계약 들어가고 그쵸. 진행을 해놓고 인허가 다 떨궈놓고 차 나오면 뭐 2, 3일 안에 달게 요게 이제 계획인데 차뭐좀 땡겨지시는 분은 미리 나와도 관계는 없어요. 그렇게 준비하는 이유가 좀잘 모르시는 영업사원분들은 나오자마자 자가용으로 등록해서 주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취등록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임판에서 바로 노란 넘버로 다이렉트로 등록을 할 거예요. 거치지 않고. 그래야지 비용들도 절감이 되고 보험도 두번안 넣어도 되고 그런 거니까 뭐 서류 준비해서 서둘러서 오시고 출고는 뭐 내일 해도 되고 되는 대로 일정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죠? 아, 서류를. 지역이 어디셨죠? 저 서울입니다. 구비 서류 제가 통화 끝나면 명함이랑 문자랑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다 준비되시면 뭐 오늘 오셔도 되고 내일 오셔도 되고 좀 서둘러 오시는 게 좋죠. 아, 지금 그러니까 차량 출고 전에 미리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